자, 중고선생님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맨 처음 왔을 때 기준에 자산 규모 대비 20% 정도 올라와 있으세요. 지금 뭐한달 정도 지났는데 종목을 바꿔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기존 종목군들이 올라온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 기준에서 SK 하이닉스, 대한전선, 동방, 현대차, 삼성전자, HMM, 두산에너빌리티, SFA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휴비스, KB금융, 위메이드, LH 만도, HL 만도, 그리고 제놀루션, 지네어, 센코, 캡스턴 파트너스,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이 중에서 이제 기존에 없던 종목이 생긴 거, 하이닉스가 기존에 없으셨죠? 없던 종목이 생겼고, 대한전선은 이것도 없는 종목인데, 아, 있었군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시고, 그 수량을 일부 줄이셨네요. 안 돼, 다 줄이셔야 되고, 동방도 기존에 있으셨던 종목인데, 다 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동방의 기준은 수량이 같은데 왜 비중이 더 낮아졌군요. 자산 규모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현대차를 안 갖고 계셨는데 이제 현대차가 편입이 되신 거고. 그리고 현대차 단가를 잘못 알려주셨어요. 삼성전자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고 그 비중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HMM도 가지고 계셨고 그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지고 계셨고. 뭐 지금 뭐뭘 AS를 내달라는 거야? 중고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좀 화가 나겠죠, 윤정두가. 왜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부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대부분을 다 가지고 계시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 마이크론 안 갖고 계시던 부분에 생겼고, 그다음 휴비스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고, KB금융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고, 위메이드 없던 게 생긴 거고, HL 만도 가지고 계시던 거고. 비중은 다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어? 뭐, 윤정도를 뭐,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정리하려는데, 이번에는, 물론, 거래가 형성되고, 뭔가 달라져 있으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는, 앞으로 진단을 못 해드리죠. 똑같은 종목 툭 던져 놓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해버리시면. 그래도 뭐, 정리가 좀된 종목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신규적으로 매수하신 것이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편입하신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지금 1.9%뿐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13.8 편입하신 거는 그것은 뭐좀잘 편입하셨다라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는 2.8이고, 위메이드도 일단은 3.1이시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새로 편입하셔서 8.7이신데, 나머지 기준에 글쎄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 DX는 없으시네요. 뭐 어제 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전혀 이번에 매수 사인에 동참을 못 하신 건지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더 실어서 담기로 했잖아요. 그 매수 평균 단가가 그래도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빠르게 편입이 되신 거죠. 지금의 기준이라면 12만 8,395원에 편입이 되셨고 13.8%에 8.8% 수익이십니다. 13만 9,700원 일대 기준에 뭐 지금 가격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기준은 19만 9,199원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비중이 1.9%뿐이 안 돼요. 조금 더 채우세요. 최소 10% 이상은 채워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를 13% 갖고 계시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묶어서 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8만 4천 원이 기존에 예전에 갖고 계신 단가이신 건데 그 단가 넘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뭐 시장의 지수가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에 우리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시장 지수가 간다라고 생각해서 시장 전체가 강하니까 순환성의 여타 종목군들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황이 긍정적이고 그쪽 업황이 긍정적이어서 이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그 움직임 속에 나머지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 시장 못 가도 내 종목은 가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흘러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못 갈 때에는 순환적으로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의 7월 말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끽하신 것도 아니시고 다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묶여져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기준에 지금 이 상황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인 시장의 위치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게 맞는 주도주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현대차 기준 비중 높이시고 하나 마이크론 쪽의 기준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글쎄요 HPSP가 최근에 이제 매수인 좀 강도 있게 나갔고 그런 쪽의 기준에서 비중을 맞춰 나가시면 돼요. 하나 마이크론도 매수인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수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6만 4천 원 평균 단가이신데 일단 얘는 가지고 가는 걸로 기준 잡습니다. 지금 3%이시고 5%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8만 3천 원 평균 단가이시고 그리고 현재 10만 5,500원일 때 26% 수익이신데 8.7%이세요. 비중은 뭐 그 정도면 딱 된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제 그 오버행 이슈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것 때문에 좀 출렁거릴 수 있는데 그때 상황 보면서 차익 실현 여부 결정을 또 지어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나머지 종목은 기존에 갖고 계시는 종목 다 AS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조 2천억짜리 대한전선 회사가 나쁘지는 않아요. 뭐 회사가 왜 나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거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 자체도 없죠. 그러면 얘를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메이저도 안 사고 거래도 없고 결론은 이런 종목을 뭐라 그랬어요? 거래가 수반되고 변동이 확장될 때 그때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 당시의 기준에 윤 정도가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했다면 자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기 때문에 따라붙습니다. 꼬리 달렸으니까 전량매도 끝입니다. 거래 없으면 끝납니다. 끝. 안 봅니다. 끝. 근데 이걸 누군가가 세일즈를 했으니까 이걸 듣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값도 되지 않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검증도 안 됐고 무슨 뭐 어떤 제도권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와서 그냥 뭐 대한전선이 좋아요 뭐가 어쩌고요 그 한마디에 다 사신 거 아니야. 지금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차익 실현 전량하고 재편입 기준 설정하고 뭐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얘도 똑같아요. 펀드멘탈상으로 보탬되는 거 없고 포스코 그룹주들 앞으로 뭐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 사업을 사업 확대를 진행하겠다. 다 좋은데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 안 되고 만약에 메이저도 안 들어온다면 못 들여다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가 오늘까지 터져 있지만 월요일날 거래가 둔화되면 못 들여다본다. 응? HMM 이슈 있고 다 좋지만 수급 뒷받침 안 되고 거래 지금 급감했는데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면 신규 편입보다도 가격반 발령 나올 때 오히려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기준. 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없는데 뭘 들여다봐요. 전략 매도라고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중 역시도 1.3%이시니
손실이든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손실이 크시더라도 정리입니다. 동방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방이라는 업체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시가총액 1조 미만, 천억 미만짜리. 얘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대한전선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뭐 같은 테마였나요? 월봉기준에 똑같이 움직였다. 똑같이 거래대금 아예 없이 시가총액도 천억 안 돼요. 정리입니다. HMM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12.4%인데 이거 비중 아마 맨 처음에 기준에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 그 다음 경우에 이제 우리가 따라 붙을 때 같이 따라 붙으셨어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매매 사인대로 대처하시는데 12%시니까 이번만큼은 비중 확 줄이셔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무지하게 설명 길게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확 지금 짜증나는 거지 윤정도도. 방송국 가야 되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예? 이 좋은 장에서 아쉬워서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회사가 나쁩니까? 시가총액이 10조짜리인데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인 뭐 대형 그룹사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폭등이 나올 때 대형사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죠. 이거 단기적으로 따블난 거예요. 거의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 이제 뭐 합병하고 증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반영시킨 수정 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어찌됐든 이 당시에 원전 관련된 내용 하나 가지고 펀드멘탈 개선된 것도 아닌데 주가가 따블이 날 수 있다. 이것도 뭔가 뭐 손을 탄 거죠. 무슨 뭐 개인들이 흥분해 갖고 따블을 갈 수 있나. 하여간에 뭐 음모론은 다 빼놓고 요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예? 시가총액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점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시가총액 12조인가? 아니, 12조가 아니라 얼마였어? 12조, 12조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가가 밀려있는데도 그 10조라는 건 뭐냐면 증자하고, 그러니까 두산 두산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를 합병을 한 다음에 다시 쪼개가지고 HD 그룹으로, 현대그룹으로 넘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식수 늘어나고 시가총액만 더 확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뭐, 보셔가지고 지분 그 주식수 늘어난 거, 증자한 거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설명 먼저번에 싹 다 드렸어요. 결론은 이 주가의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뭐 밀려 내려와서 뭐 낙폭과 다 필요 없어요. 또 공매도 대차 상한 부분에 일정 범위가 포함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이 당시 대비해서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펀드멘탈이 뭐 엄청나게 개선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다 떠나서 뭐 수급 범위 일부 들어와 있지만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뭐 수급이 들어왔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면 가겠지. 주가가 지금 희석이 돼버렸잖아요. 주식이 2억 주가가 더 늘어났어요. 3억 주까지는 아니고 2억 몇천만 주가 늘어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안 돼요. 정리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SFA 반도체 기준에서는 6,5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얘 유지하면서 수익 내고 나옵니다. IT 전반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합쳐서 6.7이니까 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휴비스 같은 이런 종목을 좀 정리해서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휴비스 이런 종목.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 한번 빵 터지고 이때 아마 따라 붙으셨겠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주주 뭐 60% 갖고 있고 1,400억인데 딱 그에 맞는 업체라는 거죠. 그에 딱 맞는. 거래대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리입니다. KB금융도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잘 들여다봤었고 예전에 2015년 12월부터 해서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고 저수익을.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에서는 사실상 뭐 KB금융 자체를 금리 인상 기준에서 안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융주 자체를. 원체 뭐 유동성이 풍부하고 너무너무 좋은 장이어서.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우리나라에 손에 꼽는 우량주죠.
근데 내 계좌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의 기준에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뭐 거래가 있어 뭐가 있어 정리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뭐 어떤 설명을 또 원하신다는 거? 윤종두가 말 실수하는 거? 어? 먼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따르게 얘기할까 봐요?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정리하실 건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아까 전략 유지 대처하면서 기준 잡는다 했고 HL 만도 기준도 자동차가 움직이면 고민을 해보는 그래서 결국은 얘도 정리를 해서 현대차로 압축을 해놓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놀루션. 제놀루션 시가총액 729. 뭐 설명할 이유도 없이 필요도 없이 이런 건 무조건 정리라고 했는데 아예 뭐 정리도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거. 지네요. 다 정리라고 그랬죠. 얘가 뭐 회사가 나빠요? 아니잖아. 거래대금 하루에 얼마 터져요? 10만 주로 하면 10억. 어제 기준에 4만 주면 5억. 이걸로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응? 센코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000년도 처음 상장한 이후에 변동성이 확장 있을 때 뭐 잠깐 들여다보면 모를까. 지금 거래가 뭐 요때 8월 달에 한번 반짝 거래 터졌을 때 그럼 뭐 말 그대로 장난치는 응? 거래뿐이 더 되냐고. 매도라니까요. 그게 5%나 있으세요. 응? 캡스톤 이 뭐예요? 이름도 회사도 모를 난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도 몰라요. 농담해라. 응? 1.3%. 지금 방 안에 그래도 들어오셔서 신규적으로 매수하신 게 하이닉스,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하나 마이크론, 뭐 SFA 반도체 기존에 있으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하이닉스에서의 비중 13% 채우시고 8% 두산 로보틱스에서 어찌됐든 간에 26%의 수익.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26%가 아니라 30% 이상의 수익이시네. 근데 나머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못하신 거 캡스톤 파트너스 뭐 센코 지네오 제놀루션 얘네들은 계속 바닥 기고 있잖아요. 바닥 기는 정도가 계속 폭락이지 무슨. 싹 정립니다. 에? 기존 그 영상 AS 영상 녹화 파일 찾아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기존에 전략 잡아드린 영상 같이 포함해서 지금 영상까지 같이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내세요. 그리고 VVIP방으로 옮겨오세요. 지금 뭐 만기가 언제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기가 있던 없던 내년까지시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옮기셔야죠.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방 안에 같이 계시면서 또 질문 주시면 좀 언짢아지시더라도 아이 센코 정리해서 빨리 지금 뭐 이거 삽시다 하면 그거 딱 사셔서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수익을 내시려고 들어와 계시는 거지 VIP방에서 녹화 올려드리면 녹화 한참 지난 거 들으시고 지금 매매가 뭐 속된 표현으로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LG전자 뭐 현대차 이런 주력을 채워놓고 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수익이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10월 계좌 수익 8.8%, 11월 계좌 수익 17.6%, 12월 계좌 수익 4.4%. 여기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조금 더 돌려주고 하이닉스가 이제 내일 기준에 좀 탄력 조금만 받아주면 그래도 뭐 6, 7% 수익은 형성하고 12월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좌 수익이 크게 형성이 돼야 되고 얘네들은 막 변동성 매매 빠르게 진행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종목 정도의 뭐 포스코 DX나 두산 로보틱스 또 12월 18일 같은 경우에 L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한가 잡아내고 강보합에서부터 그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거지 그 이하 그 이상 뭐 확대해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옮겨오세요. 옮겨오시고 마음 먹으셨을 때 옮겨오시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1월부터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이렇게 사이트 누르시면 유튜브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것도 다시 눌러드릴게요. 계속 뭐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부터 해서 포스코 그룹주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죠. 어? 얼마나 행복해요. 딱 제대로 순환성 바뀌어주고 그리고 일단 이 부분 이것도 다 바뀌었으면 다 내려버리세요. 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바뀌었으면 다 내려버려야지. 뭐 이거 다 디자인한 거 아깝다고 다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어? 주식일본지 이거 써? 디자인하신 분 다 내릴 거 다 내리세요. 어? 방송 편성표도 뭐 바꾸시려면 빨리빨리 바꿔놓고 내용 다 바뀐 건 싹 내리세요. 0 빼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그걸 왜 다 넣어놓고 있으면 진짜 확 진짜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일로 전화 주시고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이제 문자반을 오픈해 드리는데 연말 연초 기준에 문자반 선착순 10분까지만 기간 추가 이벤트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남으셨어요. 8분 가입하셨고 두 분 남으셨고 그리고 지금 뭐 VIP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넘어오셔서 실질 수익 잡아가십시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라이브 방송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옮겨 오셔야죠.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내 종목 이거 어떻게 할까? 오늘 알테오젠 매수세 나와서 들어갔는데 쭉 밀렸는데 밑에서 한 번 더 매수하러 해서 매수했는데 지금 뭐 평단 수준인데 어떻게 할까? 한미반도체 61,500원까지 따라 붙었는데 그 다음 범위에서는 어떻게 할까?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까지 따라 붙었는데 지금 눌렸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고 답변 받아서 대처해서 수익을 잡아내셔야죠. 아우 어제 가입할 걸 그거 하지 마시고 어제 야간에도 분명히 새벽까지 새벽 2시까지 예? 포스코 DX 교육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 기준에 검색기에서 이 종목이 떴습니다. 검색기 다 받아가세요. 검색기.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날에도 검색기 기준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익실험 매도 신호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 걸로 뭐 만들어서 가지고 가셔야지. 이건 뭐였어요? 한올 바이오파마. 얘도 검색기 다 뜨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검색기 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 6만원에서부터 떠서 68,000원까지.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27,000원이 아니죠. 오늘 뜬 게 24,650원이에요. 제가 캡처를 늦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수익까지.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왼쪽 하단부에 예. 나도 검색기 주세요. 상한가 종목 대형주에서 한번 잡아봅시다. 어? 그렇게 해서 이 수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